안녕하세요. 카니발 특장 제작의 진심인 남자 스타리무진 대표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차량을 한 대를 추구합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고객님이신데요. 차종은 9인승 하이브리드의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검정색 차량으로 하셨고요. 실내도 검정색으로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풀트림하는 작업들이 있는데요. 검정색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좀 밝은 우드플로어로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트 구성을 보면은 1열 나파가죽 리무진 시트로 하셨고요. 2열은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마 기능이 되는 시트로 들어갔습니다. 3열은 프리미엄 차박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데일리카로 활용을 많이 하시고 가끔가다 차박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하셨고요. 230A 인산철 배터리를 추가로 장착을 하셨습니다. 1열 쪽으로 보시면은 리무진 시트하고 D커텐드라고 같이 맞춰서 그렇게 작업을 하셨습니다. 2열로 가시면은 저희가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마가 되는 기능이 있고 안마가 안 되는 기능이 있어요. 안마가 되는 기능은 언더소프트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안마가 없는 기능은 언더소프트가 늘어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4월 말까지 하는 이벤트 상품이 안마가 없는 상품인데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안마가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3열로 가시면은 프리미엄 차박 시트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완전 평탄화가 됩니다. 그래서 차박을 하실 때 아주 용이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 천장 쪽으로 가시면은 무드등이 있는데 저희 무드등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몬드리안 타입, 스트라이프 타입. 이 고객님은 몬드리안 타입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도어스코프 시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어스코프를 장착하시게 되면 문을 열었을 때 웰컴등 역할도 하고요. 넓은 확장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이 오시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출고 영상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건 한눈 충전기인데 네. 만약에 전기 물려서 쓰실 일 있으시면 이렇게 꽂으면 네. 충전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캠핑장 같은 데 가면 전기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꽂아두면 계속 쓸 수가 있다. 차가 하이브리드잖아요. 원래는 저희가 앰프가 조수석 밑으로 들어가는데 저 하이브리드에서 저게 될 수가 없어요. 조수석이? 어. 그래서 앰프를 이쪽,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여기 앰프가 있고 이건 배터리고 이건 인버터니까 인버터는 열이 많이 나오는데 앰프도요. 여기 짐을 넣으시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은 들어오지만 이렇게 닫으면 불 꺼져요. 네. 침대 시트 미리 해놨는데 시동을 안 켠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전원 누르면 불 들어오고 여기 인버터 누르면은 저 TV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인버터 스위치는 저 TV 밑에 있잖아요. 네. 휴드가 있죠. 네. 저기 두 군데가 있어요. 네. 불 중에 하나만 켜시면 돼요. 불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 켰으면 저기서 끄면 안 꺼져요. 여기서 켜고 저기서는 키면은 안 된다. 네, 둘 중에 한 개만. 한 개만. 네. 그러면 이제 이 핫스팟으로 인터넷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구글 아이디 있으세요? 네. 구글 아이디 있으면은 등록해 놓으시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글 아이디를 등록해 놓잖아요. 네. 그러면 4K 영상. 이게 음성 인식이에요. 아. 네. 동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서부의 예상 최고 기온은 16도, 최저 기온은 13도이며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6도이며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34인치죠. 네, 34인치. 딴다가 27인치. 평면이 이거 TV가 또 밑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테이블. 어, 아시죠? 여기 불. 네. 여기 나오는 거고. 또 여기는 이제 스위치인데 얘가 중앙불. 이게 사이드. 이쪽 끝에는 오디오예요. 얘는 거의 쓸 일은 없으실 건데 혹시라도 알고 계시면 중앙등, 사이드, 오디오. 윈도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네. 창문 내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전에는 내가 저기 앞에 가서 눌렀거든요. 네. 그 온하고 그런 데 보면 그게 불편해서 이 기능 만들거든요. 그래서 윈도우는 창문을 저기서 내릴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스타트 버튼 있잖아요. 네. 한 번 오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아. 그러니까 얘는 썼으면 한 번 꺼지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고객님들 가끔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동을 켜놓고 차가 시동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바로 바뀝니다. 그럼 얘가 눌러줍니다. 침대 시트는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꽂으면은 이렇게 눈이 붙잖아요. 안에 실내에서 이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실내에 탔을 때 이 트렁크 탔을 때 자, 이럴 때 그러면 실내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대로 다 검정색으로 다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침대 시트 작동도 알려드릴게요. 이 버튼이 여기도 있고 저 앞에 있죠. 네. 두 개 다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등받이고 얘는 언더스 버튼이에요. 네. 이거 여기도 다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대로 쓰시면 되는데 시트 버전으로 갈 때는 요거 두 개. 침대나 폴딩으로 갈 때는 요거 두 개. 시트 버전으로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두 번만 요 두 개 동시에 한 번만 딱 누르면은 네. 다 접히는 거예요. 침대 모드나 폴딩 할 때는 요 두 개 누르시면 네. 이렇게 침대를 해놨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폴딩을 하실 때는 얘 방석이잖아요. 방석을 끝까지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얘를 뭐 여기서 눌러도 되고 이렇게 폴딩을 하시면 돼요. 얘는 침대가 저희는 레일이 여기까지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가서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올라갈 일이 네.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네, 저희 이어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땡기면 이렇게 앞뒤 이게 좌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땡겨서 이렇게 안으로 밀잖아요. 릴렉션은 항상 시트가 안에 들어갔을 때 이해하시죠? 응. 릴렉션은 시트 옆에 넣고 여기가 온이 돼 있어요. 네. 이게 평상시에 릴렉션 모드 이 스위치를 언더치를 넣을 때 쓰는 거예요. 하다가 열선 같은 거 쓰고 싶으시면요 얘를 빼고 열선 누르시면 이거 얘를 뒤에를 좀 이렇게 넓게 쓰실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네. 그렇죠? 그러고는 릴렉션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릴렉션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얘가 이렇게 언더시프트 올라 암마 없는 거는 얘가 2단으로 늘어나는데 하나의 암마 있는 거 같아서 2단으로 늘어나는 거고 암마 기능은 허리 부분하고 종아리 부분 다시 돌아올 때는 여기 버튼이 있어요 또 옆에 얘를 누르면 다시 돌아와요. 수동으로 조정할 때 이렇게 똑같이 또 5명 탈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통로에서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좀 잡아드릴게요. 자이는 여기 국산하고 미국산하고 네. 어떻게 구분한대 이거? 이거? 국산 거하고 이 퀄리티 자체가 다르니까 퀄리티가 네. 국산 거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퀄리티 자체가 달라요. 국산 거는 데코타 형식에서 필름지가 펴져 있잖아요. 얘는 시간이 지나면 벗겨져요. 얘는 안 벗겨져요? 네. 얘는 두꺼워요. 그래서 얘네들 가이드 들어가서 보면은 큰 차 있잖아요. 그거 올려놓고 바퀴 막 비벼요. 아. 이 내구성은 정말 좋아요. 이렇게 편안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릴렉션 모드나 침대 모드 할 때 눈 닫아놓으면은 약간 영화관 같은 그런 느낌이 편하시죠? 네. 설정은 여기를 열면은 여기를 눌러요. 네. 그래서 손가락 한번 잡으세요.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두 번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됐어요. 이게 여기 확실히 내가 봐도 이 사장님이 아이디어 진짜 많이 썼어. 지갑이나 뭐 같은 거 캐빈감 앞에 딱 넣어놓고 그쵸 별것도 아닐 때 그 많이 자기가 겪어봤던 거 그쵸 그 느낌이 확 다 이게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아니요 벌면은 이렇게 챙겨놔야 되는데 다시 재투자하고 또 하고 하니까 공부는 잘 안 돼. 근데 개인적으로 걔네들은 이런 그냥
이런 것만 그게 아니라 세밀한 것들이다. 이런 마감이나 팀이나 이런 거 나오는 사이 붙이나 보면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만 이게 훨씬 나 이게 확실히 TV도 그렇고 시트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사장님이 많이 다른 데보다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난 개인적으로.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카드키예요. 이건 차 하나당 하나뿐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있겠지? 네. 저희 네. 스타리무진에서 이제 차를 지금 출고 받으셨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요. 네. 이렇게 오늘 출고 받으시니까 네.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 스타리무진 일단 솔직함, 네. 솔직함, 그다음에 깔끔한 마감, 그리고 자재 선택에서 진짜 싸구려가 아니고 진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고급 자재들을 써가지고 마감이 잘 됐어요. 편리성이 곳곳에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타리무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많은 특장업체들도 많잖아요. 다른 특장업체보다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신뢰. 신뢰가 그 개방감? 예, 네. 개방감이 진짜 좋고 자재가 똑같은 자재가 아니라 진짜 정품? 네,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네. 좀 좋은 자재를 많이 썼다는 게 제 믿음이 갑니다. 그걸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네. 차 오늘 출고 받으셨는데 잘 타시고 네. 문제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는 즉각 반응을 하니까 네. 해주시고 주위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네네.